역세권도 1차 역세권이 있고 2차 역세권이 있습니다. 네.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2억에 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전세를 2억 3천을 바쳤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는 뭐냐면 네. 싸게 나온 거죠. 아. 그러면 모든 빌라가 사실 뭐 풀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풀피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노후 주택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축 주택 시계에서 한 10년에서 한 20년 된 빌라 이런 빌라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자. 다섯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뭐냐면 역세권에 있는 그 빌라를 저는 삽니다. 뭐냐면 역세권도 1차 역세권이 있고 2차 역세권이 있습니다. 네. 1차 역세권은 5분 이내, 그다음에 2차 역세권은 10분 이내에 있는 빌라들인데요. 일단 저렴하면 돼요. 일단 네. 역세권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빌라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필로티 구조. 쉽게 얘기해서 빌라가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 5층이 이렇게 주거 형태로 되어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가 가능한 그런 주택만 저는 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플러스 알파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 공간. 네. 네. 그런 공간이 좀 많아야 내가 불필요한 짐도 넣을 수 그쵸. 있고. 네. 그렇죠. 또 그런 데에다가 그 세탁기도 넣을 수 있고 또 그런 데에다가 또 보일러도 좀 넣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 보통 좀 작은 집들은 뭐 화장실에도 놓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플러스 알파 공간이 있는 그런 주택을 저는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네. 이거는 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좀 거실이 넓어야 돼요. 아. 거실이 넓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룸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룸, 쓰리룸이 좀 틀려요. 네. 원룸은 아무래도 좀 원룸이다 보니까 거실이 별로 없어요. 네. 단, 우리가 원룸도 두 가지예요. 뭐냐면 오픈형 원룸이 네. 있고, 그 다음에 분리형 원룸이 네.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세입자분들은 원룸은 분리형 원룸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모든 게 다 보인다. 네. 그러면 오픈형 원룸이고, 분리형 원룸은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중문이 있다. 네. 이게 분리형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분리형 원룸이 있는 걸 좋아하고 네. 투룸이나 쓰리룸은 무조건 방보다는 거실이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쓰리룸이래. 근데 거실은 없어. 근데 방 하나를 미닫이로 해서 그걸 이제 거실처럼 쓰는 거래. 네. 이런 거 말고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투룸이고 거실이 좀 제대로 나오는 것들. 그런 주택 위주로 저는 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전부 누구를 위한 조건이냐면 전부 다 세입자를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빌라를 사서 한 번도 역전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집을 저는 선택을 하고 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네. 네,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되는 주택이 A 빌라, B 빌라, C 빌라가 있다면 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허름한 빌라를 선택을 합니다. 네. 자, 허름한 빌라는 뭐가 좋냐면 네. 파는 사람도 이게 허름하다는 걸 아니까 좀 싸게 팔아요. 아, 네, 그렇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도 허름하니까 싸게 들어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중개하시는 중개사분도 네. 예, 오래됐으니 네. 좀 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네. 포인트는 네. 싸게 사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예. 그렇게 이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빌라이면서 싸게 허름하면서 싸게 사서 네. 거기에다가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다가 옵션을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 가격에서 훨씬 더 올려서 받아도 충분하게 세입자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게 오래된 빌라를 정말 싸게 샀어요. 네. 그럼 그 중개사분이 안 놔줄 것 같아요. 내가 풀피로 더 높게 전세 달라고 네, 하면은 네, 네, 네. 거부감이 네. 심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저도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이제 저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2억에 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전세를 2억 3천을 바쳤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바쳤냐면 계약과 동시에
저 인테리어 좀 하겠습니다. 네. 그때 해피님 또 공식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공식 상태에서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전세를 2억 3천에 맞췄어요. 네. 잔금을 할 때, 네. 저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죠. 네, 그쵸, 그쵸.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오고, 3천만 원을 생긴 거죠. 그 세입자가 이제 2억을 매도인한테 2억을 주고, 네. 물론 계약금도 줬지만, 네. 저한테 다시 3천을 주니까 이제 배가 아프신 거예요. 그쵸, 배 아프죠. 배 아프죠. 많이 배 아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계약을 할 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매매 계약을 할 때, 사장님, 이 빌라를 제가 저렴하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신에 저는 여기에다가 인테리어를 정말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옵션도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이 전세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괜찮으시겠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매매를 계약을 할 때는 괜찮아? 다 인정을 해주세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잔금 때 하면, 네. 이 중개사랑 짜고 해서 네. 나 좀 싸게 파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죠. 그렇게 풀피를 만드는 것들은 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그 공식을 한번 여쭤볼 건데 예. 무조건 성공하는 공대공 법칙 그게 뭔가요? 예. 네. 이거는 뭐 우리 지금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네. 자세한 건 책을 보면 되니까 그렇죠. 네. 책을 보시면 되고 네. 첫 번째가 공동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지 평당 가격 이하라는 네. 게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공시 즉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공동주택 가격 비율은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떤 빌라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건을 찾으면 네. 요새는 참 좋은 게 주소까지 다 나와요. 네. 그전엔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소가 나오면 그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동주택 가격을 딱 확인을 해보면 네. 금액이 나와요. 네. 금액이 나오는 걸 가지고 내가 그 매매를 할 금액 가지고 안분 네.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을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했더니 공동주택 가격이 7천만 원이죠. 네. 그러면 한 7천만 원이면 네. 실은 그거는 적당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공동주택 가격 확인은 우리 국토부 장관이 네.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화율로 해서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네. 70.2%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에서 한 70% 정도면 그래도 뭐 적당한 가격이지 않느냐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물건을 찾는데 물건이 1억이 나왔네.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을 딱 확인했더니 공동주택 가격도 1억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네. 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죠. 원래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면 네. 1억 3천이나 1억 3,500이 나와야 되죠. 시세가 좀 원래 비싸긴 하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1억에 나왔다는 거는 네.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빌라 중에 네. 공동주택 가격이 90%, 100%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딱 보자마자 바로 계약금 쓰고 가야겠네. 네, 그러고 나서 집 봤습니다. 진짜. 네, 그렇게 해서 집 봤더니 네. 여기서 또 임장의 중요수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딱 계약을 했더니 네. 여기서 2분 거리였거든요. 네. 5층이에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101%였어요. 네. 좋다고 해서 네. 계약을 하고 딱 갔더니 네. 5층인데 네. 제 눈앞에서 지하철이 왔다 갔다. 소음도 심했겠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지하철이면 네, 지하로 가는데 거기는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의 중요성도 중요합니다. 네, 여튼 네. 제가 잠시 빠졌지만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원을 띄면 그게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거지만 그쵸. 여하튼 그래도 인근에 있는
표본지를 가지고 계산하고 인근에 거래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출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공대공 이 세 가지 기준을 네. 기준을 만든 것도 네.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에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기준을 시각화하고 수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동주택 가격을 딱 뛰었더니 50%밖에 안 되네? 네. 네. 그 얘기는 좀 비싼 거죠. 거죠. 네.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보통 빌라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하나, 확인만 한 번만 띄워보면 네. 대충 알 수 있는. 그렇죠. 정부가 인정한 가격이니까. 그렇죠. 네. 네. 물론 그게 정확하게 100% 정확하지 않지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지 평당 가격.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 송파구 문정동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단독주택을 보통 허물고 네. 건축업자들이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물어보죠. 그 부동산에 여기 평당 시세가 어느 정도나 합니까? 물어보면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은 북향. 네, 그렇죠. 호모면 더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북향이고 코노고 땅이라 하면은 그 동네 문정동 같은 경우는 평당 한 4천 정도, 평당 단가로 한 평당 4천만 원입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 그냥 북향으로 돼 있다면 평당 한 3,500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남향이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한 평당 한 3천은 좀 넘을 겁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건을 봤어요. 네. 그 물건을 조회를 해보면, 네. 대지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전용 면적이라고 네. 하죠. 전용 면적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대지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몇 평 정도가 나와요. 나오죠. 네. 그러면 매매 가격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5평이다. 네. 5평을 5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쵸, 그쵸. 어. 근데 예를 들어서 2억이야. 네. 근데 5평이야. 네. 그러면은 평당 4천이죠. 네, 그쵸. 네. 네. 근데 그 동네 보니까, 뭐, 향도 남향이고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2억이 아니라 1억이다. 네. 근데, 5평이니까 평당 2천. 2천이죠. 네. 그러면, 근데 안 좋아. 그럼 평당 3천인데, 얘는 2천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다? 저렴하게 사는 건데, 문제는 그런 거죠. 아, 내가 땅값이 평당 3천만 원인데 나는 지금 대지 면적 땅 평당 2천에 사는 거네. 그 얘기는 건물은 그냥 보너스네. 근데 평당 사는 것보다 난 더 저렴하게 사면서 건물까지 공짜로 얻네. 네. 이런 개념인 거죠. 아... 이게 하나의 기준을 만든 거죠. 네.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도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 70%가 넘네. 그다음에 여기도 대지 평당 단가보다 낮네. 이런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시지가 비율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공시지가 조회를 하면 네. 1평방미터가 얼마다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대지 면적을 아까 알 수 있다고 했지 네. 않겠습니까? 그 대지 면적이랑 곱하면 금액이 나와요. 네. 그 매매 가격에서 나누면 네. 그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 가격 비율은 70%가 넘어야 된다는 네.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공시지가 비율은 제가 해보니까 네. 35% 정도 넘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투자를 단연간 해보고 또 풀피를 만들어 보니까 네. 그래도 공동주택 가격은 70%가 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비율은 35%가 넘는 게 좋다. 네. 어느 하나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 동네에 좀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공시를 만든 게 재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한 1년, 2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동주택 가격은 한 60% 정도, 그 다음에 공시지가 비율은 한 25%에서 30% 정도 넘는 거를 그런 기준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흔들림 없이 네. 꾸준한 계속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하고 그다음 그 기준을 시각화하고 수치화했기 네.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되는 거죠. 네. Hey, I got a confession.